안녕하세요. 미니팩입니다. 오늘은 캘거리 여행을 가게 됩니다. 저희가 1년을 기다려온 페스티벌에 가는 날입니다. 캘거리에는 1년에 한 번 7월 첫째 주 주말부터 열리는 굉장히 큰 축제가 있어요. 캐나다에서 제일 큰 축제? 그리고 카우보이 축제라고 하면 충격적인 맛이야 이거. 카우보이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카우보이 행사뿐만이 아니라 카니발도 같이 열리고요. 아니요. 건강한 맛이야. 네. 근데 충격적이게 건강한 맛이야. 일단 초록색 관련된 것만 다 가봤어. 케일, 뭐, 셀러리. 안 마시고 안 건강해질래. 작년에 저희가 밴프를 갔을 때 저희가 밴프에서 돌아오던 날이 딱 스탬피드의 전야제 날이었어요. 내년에는 꼭 가자를 기약하며 돌아왔었는데 그래서 올해 드디어 스탬피드 페스티벌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벽 5시고요 저희는 6시 반 비행기라서 가볍게 아침을 먹고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캘거리로 가보실까요? 캘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스탬피드의 첫날은 엄청난 행렬의 거리 퍼레이드와 함께합니다. 사람들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아, 엄청. 퍼레이드 시작은 9시부터인데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보는 행사이기 때문에 길을 엄청 길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사실상 U자로 이렇게 돌아서 오는 형태가 될 건데 처음 원웨이는 9시부터 11시 네, 11시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원웨이가 다시 11시부터 1시까지라서 사실상 4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퍼레이드 행사고요. 그럼 처음 원웨이는 거의 몇 시에 왔나요, 저기요? 7시 반부터 사람들을 줄 세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1시간 반을 아직 더 기다려야 되는 상태고요. 기다리는 동안 티몰튼 사왔습니다. 아이스캡이 짱이야. 티몰튼은 이걸로 먹고 사는 것 같아. 드디어 스탬피드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퍼레이드다운 퍼레이드를 본 게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아마추어가 아니, 그러니까 그냥 프로구나. 어, 말마구 소리. 일본 애들이야? 무예타이 하고 있어. 아, 대박.
말 똥 청소하는구나. 청소하는 거 맞지? 그치? 청소 한 번 자면 되겠네. 쟤네는 뭐냐? 위에 봐. 스탬피, 역대 스탬피드 프린세스. 대박. 근데 어쩐지 언니들이 왜 이렇게 이쁘더라고 생각했다. 장난 아니야. 퍼레이드 놓쳤으면 진짜 후회할 거야. 저. 좋아. 완전 멋있어. 소름 돋아. 나온 사람 다 시장이야. 아, 그래? 엘버터 씨 시장들이야. 아~ 엘버터 씨. 대령 커맨더야. 퍼레이드가 끝이 났습니다. 한 자리에서 보면 한 1시간 반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긴 행렬이고요. 스탬피드 퍼레이드답게 어마어마한 말의 행렬이 투입되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오늘의 두 번째 일정으로 스탬피드의 첫 로데오 경기를 보러 갑니다. 갑시다.